배우 박민영이 전 남자친구와 교제하며 생활비로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일부 보도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. 어제 연예매트 디스패치는 박민영이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전 남자친구 강모 씨와 교제하며 현금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전했고요. 강 씨가 계열사 돈을 대여금 방식으로 인출해 박 씨 개인 통장에 지급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. 그러자 박민영 소속사는 지난해 2월쯤 강 씨가 박민영의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한 사실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거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는데요. 박민영도 SNS에 지겹다는 뜻의 씩거비로를 적어 심경을 전한 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고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